오늘 뭐 먹을까 고민되시죠?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 음식의 기본, 맛은 물론 넉넉한 인심의 행복까지. 가성비 최고의 찐찐찐찐찐 맛집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호선 따라 시장 맛집으로 렛츠고! 어우 좋아, 여기가 찐 부산이지. 짜잔, 이곳은 바로 자가치역인데요. 제가 이곳에 왜 왔을까? 오늘은 바로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따라서 전통시장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출발! 먼저 가볼 곳은 부산 중구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시장인데요. 아우 정감가, 확실히 전통시장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 시장인데요. 오, 역시 아 수족관 보세요. 아쿠아리움이다 진짜. 없는 게 없네. 수족관 클래스 보세요. 와 대박이죠? 없는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생물 총집합. 생선구이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어떤 생선? 갈치, 열기, 가자미, 서대, 고등어, 대구골. 오, 야, 자갈치 바로 앞이라서 그런지 신선하겠다, 그죠? 네, 맛있어요. 오, 아니 네. 그러면 이렇게 노릇노릇 맛있게 굽는 비법이 있다면? 일단은 재료가 싱싱해야 되겠고, 일단 숙성도 잘 돼야 되겠고, 불판도 좋아야 되고, 기름도 좋아야 되고, 또 노련하신 분이도 잘 구우시고. 이곳은 40년이 넘은 소문난 생선구이 맛집인데요. 오래된 단골 손님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겠죠? 노련한 손길에 생선들은 꼼짝 마라! 불판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생선들입니다. 푸짐한 생선구이 1인상 완성! 짜잔! 생선구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육젓 반찬에 매운탕에 생선까지. 가성비 최고인데. 잘 구워졌는지 확인 들어가야죠. 뽀얀 속살을 잘 발라서 흰쌀밥에 올려 먹으면요. 아, 아시잖아요, 이 맛. 끝이 아닙니다. 보기만 해도 얼큰해 보이는 매운탕. 정말 밥도둑이었습니다. 맛있다. 와, 자갈치 생선 살아있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생선구이의 무한 매력. 와 대박. 일단 생선구이가 식감이 너무 쫀득쫀득하고 고소하면서도 잘 구워졌어요. 그리고 이 매운탕은요 자연산 매운탕이래. 그래서 국물이 더 깊고 진하더라고요. 아우 가성비 생선구이 맛집 인정. 중요한 건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평가겠죠?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너무 맛있게 드신다. 어떠세요?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간이 짭지가 않고 너무 심심한 게 맛이 좋아요. 싱싱해요. 오. 야, 맛집이 맛집인가 봐. 한 그릇 뚝딱 비우셨어요. 네. 어떠세요? 맛이 고소하고 신선하고 옛날 생선구이 맛이 나네. 우리 어릴 때 먹던 생선구이 맛이. 네. 10점 만점에? 10점! 부산 1호선 지하철을 따라 찾아간 다음 전통시장은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아하하, 이 부평 깡통야시장에 아주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와, 가게가 너무 많아서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색 먹거리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삼겹살 김밥집. 삼겹살 김밥? 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여기네. 오 맞네 맞네. 삼겹살 김밥. 아. 불향 가득, 거기다가 육즙까지 가득한 삼겹살과 모두가 사랑하는 분식 메뉴 김밥의 만남.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김밥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정육점 하다가 야시장이 여기 라인에 서니까 그래서 먹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장사만 해가지고 그래서 먹거리로 이제 우리 고기 정육점 하니까 고기로 이제 삼겹살 김밥을 이제 만들게 됐죠. 와 맛있겠다 사장님. 그러면 저는 차돌박이나 삼겹살 김밥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예. 예. 어디 가세요? 고기 가죠. 고기 가죠. 같이 가야지. 주문 즉시 고기를 가지러 가는데요. 압도적인 고기의 크기에 여긴 찐이다 싶었습니다. 와 사장님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서리. 확실히 신선하겠다. 왜냐면 고기 전문가시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지고 있는 삼겹살과 차돌박이.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김밥이 속이 꽉 찼어요. 어떤 재료가 들어간 거예요? 아, 삼겹살 김밥에는 그 상추랑 당근, 깻잎, 오이고추가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 집 특제 소스 쌈장이 들어가요. 모든 재료 준비는 끝! 본격적으로 김밥을 돌돌 말고 야무지게 썰어서 마지막 참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부평 강토시장의 명물 김밥이 완성됩니다. 오, 드디어 나왔다. 저 김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삼겹살 김밥, 차돌박이 김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평소 1일 1김밥 하거든요. 그만큼 김밥을 좋아하는데요. 신중하게 음미해봤습니다. 와, 삼겹살 김밥 진짜 우리가 흔히 먹는 쌈 싸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요 차돌박이, 야, 요것도 장난 아니야. 이것도 별미입니다. 이 불향 가득하면서도 그 소스 양념이 쫙 배어 있어가지고 먹을 때 끝까지 막 질리지 않고 한쪽 그냥 쏙딱 비울 것 같은 느낌? 진짜 강추예요. 와, 이색적이다. 이야, 확실히 정육점 고기라서 고기 질이 달라. 와. 이번 역은 부전. 부전. 하하, 이제 부전시장 맛집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야. 오늘의 종착지는 부산 최대 규모의 종합전통시장 부전시장. 제 눈길을 사로잡는 식당 앞 간판은 착한 가격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부전시장에서 대구탕 맛집이 네.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잘 찾아온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일단 맛은 맛이겠지만 네. 가격포 깜짝 놀랐습니다. 네. 5,000원, 뭐 네. 지금 만 원 넘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독거노인들 저희들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한 가격에 점심 특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마음이 좋으시잖아요. 하지만 맛은 검증해야겠죠? 음식의 주재료인 신선한 대구마늘 엄선을 해서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요. 대구탕의 핵심인 육수를 끓입니다. 주방장님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네. 저 이제 손질된 대구를 이제 탕 같이 끓일 건데 네. 저희가 밑간을 미리 해놨고요. 여기다가 이제 무랑 파뿌리 들어가 있습니다. 육수가 팔팔 끓으면 대구 볼살 투처! 거기에 다진 마늘과 콩나물을 넣고 푹 끓여주면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대구탕이 완성! 대구 볼탕이 차려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대로 입맛대로 식초를 두르고요. 탕은 국물이잖아요. 한 입 먹으면 속은 물론 뼛속까지 깊숙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쉽게 말해 해장하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해장하는 기분이랄까요? 거기다가 저는 이 가격에 대구 볼살이 얼마나 들었겠어 걱정했거든요. 살 통통한 거 보셨죠? 왜 부전시장에서 맛집으로 인정받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와, 오동통통한 볼살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대구탕, 가정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착한 마음 정성이 담긴 대구탕은 전국적으로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점심값이 무서운 요즘 제가 소개해드린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장 맛집을 통해서 가격과 정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맛집으로 서둘러 달려오세요. 달려가! 이색적인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이 매력적인 전통시장 맛집. 이번 주말은 지하철 타고 전통시장으로 고고고!